일본군이 즉시 교회 건물을 포위하고 창호지를 통해 집중 사격을 시작하였다. 일본군이 그 교회를 둘러싸고는 총을 마구 난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평범한 농촌 주민들은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군의 총에 맞아 픽픽 맥없이 쓰러집니다. 19년도 3월 31일 날 그 제암리 인근에 있는 바란잔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제암리하고 고주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특히 제암리 같은 경우는 이 바란잔터에서 한 2k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일본군 학교와 그다음에 주재소를 사람들이 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와서 사실 어찌 보면 분풀이인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학살들이 자행되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일본군이 이 제암리 사람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무참히 총을 쏜 뒤에 그 증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러버린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본군이 이 제암리 민가의 집을 약 30여 채나 불태웁니다.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제암리 주민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일본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그 옆 마을 고주리로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주리에 살고 있던 독립운동가 김웅렬을 포함해 그의 일가족 6명을 또 죽이죠. 하지만 저항할 힘이 없는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벌인 일본군의 대학살. 이날 벌어진 잔혹한 사건을 우리는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일제에 의해 은폐될 뻔한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은요. 선교사, 외국인 기자 등의 노력으로 간신히 국제사회에 알려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무자비한 살육을 알고 분노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날의 희락하고 놀뛰는 자여, 이 광경을 잊지 마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조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즐거이 지내는 이들이 있다면 일제 이 끔찍한 만행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전까진 우리 동포 모두에게 언제든 제암리와 같은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였죠. 그리고 오늘날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올해 4월 15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사건 현장에 세워진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은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뿐 아니고요. 화성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다양한 기록과 그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력을 동원해 총검을 휘두르는 일본군을 피해 유관순이 살아 도망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천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관순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멀리 도피한 줄만 알았던 유관순이 체포된 곳은요 바로 용두리 마을이었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 마음에는 한켠에 계속 끄덕임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남아있는 두 남동생.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오빠도 만세운동에 참여를 해서 형무소에 또 들어갔고. 그래서 두 동생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숨어있는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일제 소나기에 붙잡힌 유관순은요, 천안 유치장에 10여일간 구금됐다가 공주 지방 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자, 그렇게 유관순은 1919년 5월 9일 마침내 공주지방법원 법정 앞에 섭니다. 그렇게 끌려간 유관순이 1심 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이거였습니다. 자, 유관순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그마치 징역 5년형. 그러니까 어린 소녀에게 5년형을 내렸다는 거 지금도 상상하기 그렇죠. 힘든 부분이죠. 사실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33인들 같은 경우에 최고 형량이 사실 3년이었거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유관순 열사의 5년은 사실 충격적인 형량이거든요. 네. 재판 기록상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은데 일본 기록에 의하면은 유관순 열사가 재판장에서 그 의자를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1심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지 2심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사실은 확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관순의 그 당당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형을 내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관순은요, 1심 재판에서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재판할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서우리만치 엄숙한 법정에서도 이 어린 유관순은 결코 만세운동을 후회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내려질 불합리한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일제에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렇게 1919년 6월 30일 경성의 복심법원에서 열린 유관순의 2심 재판 결과, 피고 유관순을 징역 3년형에 처한다. 다행히 2심에서는 내란죄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되어졌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도 3년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후 유관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천리 강산 어딜 가도 감옥이나 다름없다. 광복을 하지 않는 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옥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감자에게 지급되는 감색의 수임복을 입고 유관순이 들어선 곳은 서대문 형무소의 여옥사 8호 감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 명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간이. 아니 아니 들어가면 옆으로 넓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길목이 다인 거예요. 아, 그 끝이에요? 아니, 저 안에 들어가 보네요. 이거는 문이 열린 거고 보이는 딱 이 약간 직사각형의 공간이에요. 게다가 비좁은 감방 안에는요. 사람들만 같이 지내는 게 아니었죠. 유관순과 수감자들을 사계절 내내 고생시킨 이것. 뭘 것 같아요? 어? 화장실. 맞아. 아... 당시에는요. 나무 양동이를 하나 두고요. 화장실 삼아 용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방 내부가 늘 지독한 악취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환경 때문에 수감자들은 피부병, 동상, 장티푸스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옥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일제 소나기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을 유관순. 그러던 1919년 11월 유관순이 있는 8호 감방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한바탕 떠들썩해집니다. 새로운 수감자의 정체. 바로 갓난아기였습니다. 10월에 양명이란 여자가 출산으로 추록하였다가 11월에 다시 입감하였다. 모든 것이 열악한 감옥에서 그 아이를 키운 일 쉽겠습니까? 하지만 유관순과 8호 감방 수감자들은요. 불평 대신 기꺼이 육아를 돕고 나섭니다. 형편없는 급식으로 모두가 배고픈 와중에도 8호 감방 동료들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덜어서 영양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그 산모와 아이를 챙겼다고 전해지죠. 동산나비야, 좀 갈아줘. 저희가 안 말라서.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애기로 어떻게 낳았을까. 네, 관사 씨도 나중에 나갈 건데. 이런 유관순에 대해 훗날 어윤이가 어떻게 회고했는지 기록이 있거든요. 이거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어린애가 무슨 일이든지 충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유관순이 감방 동료들과 돕고 의지하며 옥살이한 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8번 감방 안에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장한 눈빛을 주고받은 유관순과 수감자들. 그들은요. 두 팔을 높이 치켜들며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사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이들이 갑자기 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한 이유. 이 날은 바로 1920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관순과 8번 감방의 수감자들이 대담하게도 감옥 안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우리가 왜 영웅을 영웅이라 부르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어려운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영웅이란 칭호들을 끄집어내요. 유관순 여사는 독립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나라를 찾는데 독립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투사예요, 투사.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8번 감방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온 뒤에 벌어집니다. 여옥사의 다른 감방들이 하나, 둘,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끊임없이 서대문 형무소로 울려 퍼졌고요. 어느덧 3천여 명의 수감자가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수감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함성에 이 간수들은 어디부터 제지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만세의 외침, 서대문 형무소 담장을 넘어 그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중 만세 운동을 마친 이후 유관순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고문당한.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고문실로 끌려갔겠죠. 일본 경찰이 옥중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유관순을 지목한 겁니다. 일본 경찰은 17살 소녀가 견딜 수 없는 매질과 가혹한 고문을 연일 이어 나갔겠죠. この先 反抗する者は こうなる. 도망칠 곳 없는 서대문 형무소의 나날은 유관순에겐 지옥과도 다름없었을 겁니다. 유관순이 옥중 만세운동을 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난 1920년 4월 조선총독부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표합니다. 스베테노 주케이샤노 케이요 독구베치니 한갱스루고도 단코스루. 바로 조선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형량을 감형해주거나 방면해주는 특별 사면을 내린 겁니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과 일본 왕실 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조선 총독부의 대대적인 특사령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년형이었는데요. 1년 6개월이 감형됩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이제 나가려고 하면 9개월이 남은 겁니다. 9개월. 유관순이 곧 출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요. 그녀를 위해 예쁜 옷과 머리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화학당 친구들은 이전과 같은 찍찍한 모습의 유관순을 다시 만나기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관순의 출소가 약 4개월 남은 1920년 9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유관순은 장기 손상, 방광 파열로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의 수감 생활로 쇠약해진 유관순이 옥중 만세 이후 더욱 가혹해진 일제의 고문과 구타를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꽃다운 17살 나이에 너무나도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한 유관순. 그녀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와. 광복이 아니라 끝내 죽음으로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유관순. 하지만 유관순은 눈을 감은 후에도 서대문 형무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화학당 교장이 유관순 시신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일제가 그걸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잔혹한 만행이 드러나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죠. 자,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이태원 공동묘지를 일제 군용기지로 개발하게 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버린 유관순의 묘가 무연고묘로 한 곳에 모아져 화장된 뒤 합장돼버린 거예요. 그런 유관순의 고향 충남 천안에서는 그 시신 없는 가묘를 만들어서 그녀의 영혼을 달래고 있다고 하죠.